TVN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직맨으로 활약했던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외도를 시도했던 아내를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꾼으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미 직맨으로 활약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은 지난달 SNS에 아내의 외도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황철순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 지연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연아는 다른 남성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황철순은 아내 지연아씨와 한 헬스 트레이너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우리 딜하자, 내가 너 여자 소개시켜줄게, 나 연애할 테니까 모르는 척해, 나 운동하는 사람 말고 완전 일반인 만나고 싶음 이라고 말하는 지연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황철수는 나도 땡땡이지만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돈 벌려고 고생하냐라며 신세한탄도에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지난 30일 황철수는 개인 SNS에 몽골에서 함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아내 지연아의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황철수는 해외 같이 다니면서 오빠 스케줄 소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문제없이 옆에 딱 붙어 다닐 거라 한 그녀가 차만 타면 코 골면서 주무신다, 그래도 사랑스러움 이라는 글도 함께 적어 올렸죠. 실제로 그가 올린 사진에는 입 벌리고 있는 지연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역시 전날 황철순과 같이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며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린 바 있었죠. 얼마 전 공개적으로 서로를 저격했던 두 사람이 달달함을 과시하자 많은 이들이 역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인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도 외도남 터뜨려버렸나? 남자 살아있을라나? 그냥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